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1, 3, 8. 다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행이라고 써 있죠. 행. 신약 186쪽. 다 찾았습니까? 예. 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옆에 인사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자, 인사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또 옆에 좀 보고 하세요. 보고. 보고 좀 안고. 자, 어제 이제 성탄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따라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날이, 따라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는 그 축복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과거 문제가 다 끝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다 끝나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혹은 개인에게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단번에 끝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도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2022년도도 시작해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 어저께 혹시 뭐 선물 때문에 마음 상하고 또 선물 받았니 못 받았니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마음 좀 상한 렘넌트들 있어요? 괜찮아요. 또 혹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내가 아, 이 친구한테 좀 실수했는데 내가 이 친구한테 좀 나쁜 말하고 좀 괴롭혔는데 이런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거 괜찮아요. 알겠죠?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 어려움들 혹은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좀 모자랐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딱 붙잡습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 언약만 붙잡고 수료하고 또 올라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의 축복으로 237,5천 종족. 다시 시작! 보좌의 축복으로 237,5천 종족. 보좌의 축복으로 그 축복만 누리면 237,5천 종족 갈 수 있어요. 보좌하고 묵상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 살려요. 알겠죠? 스펙이 아니라 했죠, 어제? 스펙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인정, 그거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다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최고로 그냥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정리하면서 최고로 행복한 그 축복 누리고 그 누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행복한 게 전달되겠죠. 맞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진짜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걸로 마무리하시고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죠. 진짜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 이번에 한 해 동안 집중했는 렘넌트들 혹은 또 집중하지 않았지만 이 속에 같이 갔던 렘넌트들 생각하면서 어제 참 감사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데 아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 각인 또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교사분들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하는데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자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한 해 돌아보면서 진짜 감사한 일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료합니다. 오늘 수료하는데 또 올라가는 렘넌트들 있어요. 올라가는 렘넌트들 있는데 우리 말씀 딱 집중해서 받고 또 올 한 해 초등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위해 달려가냐? 나를 위해 달려갑니다. 나의 이 목표, 나의 이 goal, goal 하면은 이제 목적이죠. 그걸 달려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요. 옆에 있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보여요. 내가 가야 되는 그 성공, 내가 얻어야 되는 그 돈, 다른 거 보이지 않죠.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은 물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살아가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해져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발전했죠. 4차 산업 시대 왔고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편리해졌어요. 근데 물질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발전하는데 인간에게 오는 이 영적인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요 정신의 문제 집에만 있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셨냐? 좀비라고 표현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리고요, 환상 속에 있습니다. 이거 망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심해지면 망상입니다. 내가 꿈꿔온 유토피아, 내가 꿈꿔온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살고 싶은 세계가 있다니까요. 나는 재벌집에 살고 싶어. 나는 우리 아빠가 삼성 회장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아주 좋은 옷을 입고 해야 돼. 환상과 망상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 조현병이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성공을 위해 달려가죠. 성공, 쉽게 말하면 공부. 이걸 위해서 모든 초점 다 맞추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영적인 거는 안 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게 만들어지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성공만 하려고 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옆에 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괜찮았어요. 조금 이상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어제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새벽 1시 반에. 새벽 1시 반에 전화 오는 집이 있어요? 잘 없죠?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민정아 잘 지내? 하는 거. 새벽 1시 반에 자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친구였는데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졸업한 지 10년이 됐죠. 중간에 학교를 안 다녔어요. 무슨 문제냐? 계속 폭탄 터지는 소리가 들린대요. 집에 있으면. 귀에서 전화하는데도, 전화를 받고 있는데도 민정아 혹시 전기 탁 하는 소리 안 들려?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새벽 1시 반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새벽 1시 반에 막 새벽 1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민정아 귀에서 탁 하는 소리 안 들려? 폭탄 터지는 소리가 가면서 들린대요. 그리고 자기를 목조여서 죽이려고 한대요. 사람들이. 뭐예요? 정신문제. 새벽 1시 반에 전화 와가. 그래서 제가 새벽 1시 반에 전화 오는 게 지금 말이 되냐? 어? 하고 했는데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10년 전에 괜찮았어요. 같이 학교 다녔다니까요. 이거 위해서, 이거 위해서, 이거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뭘 붙잡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요거 붙잡아야 돼요. 시대는 점점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러 누가 오셨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붙잡아야 될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계속 다른 거 하니까 어느 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태영아 때 사여가지고 그 문제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따라합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 이게 뭐냐? 항상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도 항상 그리스도 붙잡고 수료식하고 소년부 올라가고 중등부 올라가고 고등부 올라가야 돼요. 이거 붙잡고, 이거 집에서 맨날 하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서울대 가야 돼. 어? 어제 뭐라 했어요? 메시지에서 계속 집에서 어릴 때부터 20대까지 엄마가 압박을 주니까 그 애가 나중에 스물 몇 살 돼가지고 알 수 없는 영적 문제 와 있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모른다니까요. 얼마만큼 이게 압박을 주는 건지. 그 긴장감 속에서 계속 사니까 그게 어느 날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것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다시 따라합니다. 보호자의 축복. 스펙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렘넌트들 누가 좀 좋은 거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아이폰 가지고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이 필통, 장갑 다 10년대도 이거 똑같아요. 꼬질꼬질해져요. 다 나이가서 없어진다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근데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사람, 이 사람 좋은데 이 사람 변해요. 이 사람 믿었어요. 이 사람 변해요. 돈? 변해요. 옷? 변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름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말씀지 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138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까먹을 뿐이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싫어해요. 귀신이 도망가요. 계속 전화로 새벽 1시 반에 귀신이 계속 보이고 귀신이 자기 속에 있대요. 전화 와서 새벽 1시 반에. 아니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나요.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불 꺼보세요. 자, 뒤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 없나? 없어. 그리스도가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도망가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언약 잡고 간다. 언약 잡고 파리에 간다. 그럼 파리에 흑암이 무너지죠. 내가 언약 잡고 집에 간다. 우리 가정의 흑암 무너져요. 나만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트리니티 따라하면 트리니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시고 숨 내쉬면서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해달라고. 렘넌트들 기도 어렵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쉬워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면 된다.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게 하시고 들으실 때, 그리고 내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월천초등학교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 쉽나 안 쉽나? 어렵나? 친구하고 비교하고 싸우는 게 더 어려워요. 맞잖아요. 내 머리 굴리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내 나쁜 머리 계속 굴려봐야 머리 터집니다. 진짜 머리 터진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렘넌트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공부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달란트, 내 전문성, 내 기능에, 내 업에 성삼위 하나님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실력 가지고는 시대 못 바꿉니다. 우리 집의 형편 가지고는 237 안 돼요. 자,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공부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붙잡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초월이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흐름 알고 가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자, 글자 다 적어놨어요. 적을 필요 없겠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있잖아요. 한 보좌의 축복임이에요. 그리고 나의 배경은, 나의 배경은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집 통장이 아니에요. 우리 집 내 스펙이 아니에요. 그 스펙은 4차 산업 시대 오면 없어진다니까. 지금 의사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개인 병원 다 문 닫고 있고, 여기 우리 상인동만 해도 병원 문 닫고 있잖아요. 스펙은 시대가 가면 변해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 따라합니다. 나의 배경은 보좌다.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보좌로부터 온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향해야 되죠? 보좌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 알겠죠? 보좌로부터 모든 축복이 오고, 나는 보좌의 배경이고, 그럼 나는 뭘 향해요? 보좌를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데, 내가 가야 될 학교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모든 만남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데 모든 만남,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일으키세요. 뭐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시공간 초월 임하죠. 그 다음 뭐가 임하죠? 237에 빛이 비춰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그럼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 수준,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메시지 이 흐름입니다. 렘넌트들. 그 다음 뭐죠? 삶, 생명. 나는 누구의 형상? Image of God.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 만났죠. 그리스도 만났으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만났으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뭐죠?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와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거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임해야 돼.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내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에덴의 축복이죠. 내가 있는 장소에서 따라합니다. 에덴의 축복. 야, 내가 있는 자리가 우리 집이 거지 같았고 우리 집이 들어가기도 싫고 엄마 아빠는 꼴보기도 싫었던 내 집이 에덴의 축복임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 아빠 사업이 조금 잘 돼서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임해요. 항상 불안했던 나에게, 항상 두려웠던 내 마음에 에덴의 축복이 임해요. 항상 불안했던 내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해요. 뭐 할 때? 삶 생명을 누릴 때. 자, 그 다음에 삶 뭐죠? 삶 뭐죠? 전무후무. 내가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못 따라옵니다. 진짜 못 따라와요. 아, 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딱 보여요. 그게 따라합니다. 달란트. 따라합니다. 달란트. 달란트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달란트는 상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도 필요하겠죠.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달란트는, 따라합니다. 달란트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만 할 수 있어. 따라합니다. 시크릿. 따라합니다. 시크릿. 비밀이에요. 너무 멋지죠. 다른 사람 몰라. 나만 할 수 있어. 직장 갔는데 나만 할 수 있어. 직장 갔는데 다른 사람들 안 보이는데 나만 보여.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시크릿.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합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 모였는데 교회가 살아납니다. 누구 때문에? 언약 붙잡은 한 명의 중직자 때문에 우리 초등부가 다 사는 거예요.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언약 붙잡은 한 렘넌트 때문에 초등부, 우리 하나교회, 또 우리 방송교체위원회 다 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업, 쉽게 말하면 공부. 공부가 살아요. 그때부터 하는 공부는 진짜 공부예요. 진짜 공부. 진짜 공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우리 말씀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따라합니다. 서밋타임. 이번 주가 마지막 주예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랩런트 선생님 다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을 놓고 1장 14절에 오로지 집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왜 이거는 안 바뀌었지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건 놔두고 뭘 하셨냐? 따라합니다. 집중. 문제는 놔둬요. 문제는 놔두면 백이면 백 다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죠. 황당하다니까요. 아침에 교회 왔는데 황당하더라니까요. 아,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뭔가 쑥 뭐지 했는데 오후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딱 해결됐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합니다. 문제는 놔두면, 따라합니다. 문제는 놔두면 지나가요. 지나가는 거에 목숨 걸지 마요. 그건 다 지나가는 거. 우리 랩런트 알겠죠? 부러워하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답답해하지도 말고 하든 말든 옆에 있는 사람 안 한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내만 하면 돼. 알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뭘 하지 마요. 내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나만 살면 다 살린다.
옆에 뭐 가족들, 뭐 자식들 잔소리하지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고 있으면 다 삽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닝 타임. 따라합니다. 데이 타임. 따라합니다. 나이 타임. 아침, 낮, 밤에 퍼질러 자면 안 됩니다. 퍼질러 자면 안 돼. 그냥 계속 자면 안 돼. 진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작하면서 딱 집중합니다. 스케줄도 딱 잡으세요. 아침에 뭐 10시, 11시 일어나가지고 말씀 묵상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하루가 그냥 갑니다. 또 방학 시작했죠. 방학 시작했는 사람 손 들어봅니다. 방학 아직 안 했다. 아, 아직 안 했나? 언제 안 오? 아, 1월 5일 날? 아, 늦게 하는 사람들. 그럼 여름 방학이 더 길고 그런 건 아닌가? 자, 따라합니다. 아침에, 따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봐요. 알겠죠? 아침에 렘넌트들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있어, 미래가. Future, 미래가 있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말씀 보는 시간 딱 정합니다. 지금 오늘 반별로 포럼 할 때 아침, 낮, 밤에 몇 시, 몇 시, 몇 시 할 거다. 적어 놓기만 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침 따라는 모닝 타임. 아침에 자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아침에 치유를 끝내고 가야 돼요. 유목사님 그러셨죠? 아침에 치유를 다 끝내고 시작해야 돼요. 아침에 답을 다 얻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섬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체크하는데요. 따라합니다.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따라합니다. 기도 수첩. 그 영상 선생님들 올리세요. 그냥 일주일치 돼 있는 거 올리지 마시고 일주일치 돼 있는 거 한번 올려보면 애들이 봅니까? 애들 안 봅니다. 그냥 카톡은 그냥 올라와져 있고 엄마들은 그냥 올라왔구나 걔요. 매일 올리세요. 매일. 월요일 기도수첩, 화요일 기도수첩, 수요일 기도수첩, 목요일 기도수첩, 금요일 기도수첩 이렇게 매일 올리셔야 돼. 매일 같이 보자. 니는 너가 집에서 보고 나는 선생님 집에서 볼게. 같이 보자를 누리자. 시공간 초월이다 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수첩하고 강단 말씀. 그리고 낮에는 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확인하고 오력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고 오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합니다. 알겠죠?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그리고 따라합니다. 데이타임. 낮에는 바꿔야 돼요. 영적 섬이는 안 되고 보고 듣고 하는 건 다 틀린 거라고 얘기하셨죠? 어제. 영적 섬이는 안 되고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건 틀린 겁니다. 영적 섬이 돼야 돼요. 따라하면 영적 섬이. 일주일 동안 진짜 한 해 진짜 마지막 엑기스 일주일 딱 일주일 남았어요. 1월 2일이 주일이고 1월 1일이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딱 일주일 남았어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일단 일주일이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집중하는데 딱 따라합니다. 바꾸는 시간. 체인지. 알겠죠? 생각도 드는 생각도 일어난 일들도 다 말씀으로 다 바꿉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친구랑 싸웠어. 오늘 딱 월요일 딱 시작하는데 학원 가서 친구랑 싸웠어. 혹은 선생님들 맞았어.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냥 물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속 보자 시공과 2, 3, 7을 빛으로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면 나이 타임. 따라하면 나이 타임. 컨펌. 따라하면 컨펌.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 확실하게. 뭘요? 말씀 정리. 따라하면 말씀 정리. 말씀 기도 수첩 한 거, 복음 성구 쓴 거 다 해가지고 카톡에 올리세요. 아직 우리 4학년들 1월 2일 돼야 딱 넘어갑니다. 1월 2일 돼야 딱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일주일은 마지막 주간이에요. 딱 이번 1월 2일 되기 전 마지막 한 주 동안 반별로 다 올리고 집중하세요. 매일 올리세요. 그냥 카톡이 너무 많이 올린다. 괜찮아요. 지금 세상 서민들은 카톡 이걸로 오만 때만 거 다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이상한 거 다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내고 카톡 보내는 거
그 소리 나면 좀 어때요? 그럼 알림 끄면 되잖아요. 계속 올리세요. 계속 하고 있다가 올리세요. 그러면 뭐 올리면은 다가 뭐 이거 티 내는 거가 아닙니다. 계속 보면서 제가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 올린 사람만 기도하냐? 그건 아닌데 계속 기도해. 렘넌트들 새벽 기도 때 딱 앉으면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딱 앉으면 생각난다니까요. 그 사람이 가족이 생각나냐? 가족 생각 안 나요. 엄마 아빠 생각 안 나요. 남편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생각나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따라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2, 3, 7.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신기하죠? 그리스도로 다 끝냈다. 이 사실 가지고 어떤 렘넌트 한 명이 집중을 하는데 점점 갈수록 알 수 없는 응답들 하나님 주세요. 그래서 비밀인 거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보좌의 축복도 하나님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 다 있는데 나만 몰라. 나만 몰라요. 따라합니다. 비밀이다. 그래서 이걸 하면 보여요. 그래서 우리 4학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4학년들. 아, 택성이도 4학년. 희철아. 4학년 이제 마지막 일주일 동안 딱 매일 해본다, 알겠지? 5분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확정 짓습니다. 컨펌 하시길 바랍니다. 각 반별로. 아침, 낮, 밤에 뭐 할 건지. 애들 퍼질러 자는 거 선생님 책임입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다. 미래가 있는데,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따라합니다. 집중하면 다 된다. 다 돼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내 머리 굴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낫다. 알겠죠? 내 머리 굴리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